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원래 마포에 마련하기로 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가 왜 경기도 안성으로 갔는가, 그렇게 먼 곳으로 갔는가, 여기에 이제 의문이 며칠 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요. 여러 가지 단편적인 사실들만 나와서 그 총체적인 그림이 잘 그려지질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나온 이러저러한 뉴스들을 다 조각 맞추기를 해보니까 이제 비로소 전체적인 그림이 좀 명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10억 원을 지정 기부한 현대중공업이 정대협에게 완전히 속아서 사기당한 것이다 하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이르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팩트를 정리하면서 왜 그러한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저 설명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월 2일 CBS 기독교 방송 노컷뉴스에 이런 기사가 실립니다. 명성교회 위안부 할머니 쉼터 기금 15억 원 전달, 이런 기사가 실립니다. 기사 주요 내용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서울 명성교회는 신년 예배, 1월 1일이죠. 신년 예배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초청해 위로하고 쉼터 마련을 위한 기금 15억 원을 전달했다. 이 기사에 달린 사진을 보면요, 거기에 김복동 할머니, 길원옥 할머니, 그다음 윤미향 당시 정대협 상임대표 세 명이 예배에, 신년 예배에 맨 앞줄에 참석해서 예배를 보고 있는 사진이 나옵니다. 기사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회에서 가장 고통당하는 분들을 우리가 여성을 편히 보낼 수 있는 집을 구해드리는 것이다. 당시에, 그러니까 2012년 당시에 위안부 생존 할머니는 총 63명, 63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5억 원 기금 전달을 하니까 거기에 예배 참석했던 길원옥 당시 85세 할머니는 교회에서 정말 어려울 때 집을 마련해 주셨으니 뭐라고 할 말이 있겠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당시 87세 김복동 할머니는 교회에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대단히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이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이 정대협의 쉼터는 이 기사에 보면 서울 성산동의 한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오는 3.1절을 전후에 문을 열 계획이다. 그러니까 1월 1일에 명성교회로부터 15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산동의 한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3월 1일, 그해 3월 1일 전후로 문을 열 계획이다 하면서 위치와 관련해서도 정대협은 곧 쉼터 인근의 개관을 준비 중인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과 함께 역사학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거 시점이 중요합니다. 쉼터 인근의 개관을 준비 중인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요 서울 성산동 성미산 마을에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언제 오픈이 됐냐면은 2012년 5월 5일에 오픈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명성교회에서 15억 원을 전달해 준 거는 그해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1월 1일날 그 15억 원을 받아서 이제 그 토지를 매입해서 주택,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그 부동산은 인근에 오픈 예정인, 그러니까 여기 노컷뉴스 기사에 이렇게 나와요. 인근에서 개관을 준비 중인, 그러니까 그 5월 5일에 이제 개관을 실제 한단 말입니다. 그 전에 이제 그 근처, 그래서 3.1절을 전후해서 이렇게 이제 그 할머니들의 쉼터를 오픈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오늘 아침 이제 명성교회 관련 기사를 제대로 보도하고 있는 게 이제 세계일보인데요. 세계일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명성교회로부터 받은 15억 원을 언제 어떻게 구입을 했는가?
2012년 3월 정대협의 매입 요청에 따라서 마포구 연남동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주택을 교회 명의로 14억 7,500만 원에 구입했다. 아,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세계일보에는요. 예, 이 연남동입니다. 아, 14억 7,500만 원. 그러니까 지하 1층, 지상 2층이죠. 아, 그런데 이 주택은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과 직선거리로 500m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2012년 1월에 노컷뉴스 기사와 오늘 세계일보 기사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명성교회로부터 받은 돈으로 연남동에 샀는데 동은 다르지만 성산동 그 저 뭐야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하고 직선 거리로 500m 인근. 그 애초 그 박물관 옆에 할머니들 쉼터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하고 정확하게 부합이 됩니다. 그래서 2012년 3월에 여기를 사들여서 이제 할머니들이 거주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누가 사셨냐? 김복동 할머니, 이순덕 할머니, 길원옥 할머니. 이 중 세 명 중에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는 그 명성교회 신년 예배 참석을 하셨죠. 그 세 분이 거기서 이제 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김복동, 이순덕 할머니께서 자꾸 하시면서 지금은 길원옥 할머니 혼자 거기서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쉼터의 이름은 평화의 우리 집입니다. 평화의 우리 집.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 있지만 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지금 생존자 무슨 그 복지사업과 관련해갖고 쉼터, 평화의 우리 집, 여기 나옵니다. 마포구에 있고 현재 한 분의 할머니가 거주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 끝났어요. 1월에 명성교회로부터 15억 원을 받아서 3월에 14억 7,500만 원짜리 주택을 구입을 하고 또 5월 5일에는 여성과 전쟁과 여성 기념 박물관이 생기고 이 두 건물 사이에는 직선 거리로 500m. 이게 다 그러니까 다 이게 완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해 8월에 현대중공업이 10억 원을 지정 기부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 지정 기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기부금의 용도를 딱 특정을 하는 겁니다. 아,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 시설 그 건립을 위해서 우리가 10억 원을 기부한다. 아, 이렇게 뭐 어떤 목적,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에 써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른 겁니다. 아주 특정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어떤 프로젝트에 이 돈을 써 주십시오 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게 명성교회 그로 15억 원 받아서 그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2012년 8월에 현대중공업이 10억 원을 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을 합니다. 이거를 정대협에 주십시오. 정대협에 줘서 그 사람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고 당시에 그 현대중공업 측에 그서 기부한 그거를 보면요. 보도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지정 기탁한 기금은 10억 원의 기금은 생존한 60명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건립에 쓰이며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 인근에 마련될 예정이었다. 아, 이게 보세요. 명성교회 그것도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 인근에 만들어지는 거고 그 명칭은 평화의 우리 집이에요. 근데 현대중공업으로부터 10억 받은 것도 또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 인근에 마련될 예정인데 이 집의 명칭만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이름만 조금 달라요. 치유. 평화에다가 치유가 하나 더 들어갔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그럼 이게 뭐겠는가? 예.
현대중공업에게 말이에요. 이게 지정 기부금을 받으려면요. 정대협이 현대중공업에 엄청 로비를 한 겁니다. 우리 이런 것 좀 할 테니까 돈 좀 내주십시오. 근데 직접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사업을 하는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준 거고, 그래서 이걸 정대협에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는 하나의 그냥 그 전달 창구에 불과한 거고요. 그러니까 정대협이 현대중공업에 부탁을 해서 그 10억 원을 받은 건데, 정대협 측이 제시한 거는 바로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인근의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를 조성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명성교회에 제시한 프로젝트나, 저기 현대중공업에 제시한 프로젝트나, 동일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윤미향이요, CBS 김현정 뉴스쇼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원래 여기 박물관 옆에 이렇게 하기로 현대중공업하고 얘기가 됐는데, 현대중공업 측에서 계산을 좀 잘못해서 그 당시 시세를 잘 모르고 예산 책정을 잘못했다. 그래서 10억 원을 줬는데 그 금액으로는 도저히 마땅한 건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는가? 아, 피치못해 경기도 안성으로 가게 됐다라는 게 오늘 윤미향이 내놓은 해명입니다. 근데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는데, 오늘 서울경제신문에서요, 서울경제신문에서 이걸 다 조사를 했어요. 2012년에 서울경제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2012년 서울 마포구 성산동 단독주택 거래건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전수조사했으니 총 서교동, 그 성산동에서 11건의 단독주택이 2012년에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3건만 10억 원 이상으로 가격이 책정됐고, 정해졌고, 나머지 8건은 10억 원 미만이었습니다. 10억 원 미만이었어요. 보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10억 원 이상이 된 게 영건평, 연면적 90평짜리, 지금 거기 경기도 안성에 있는 그 안성 그 저 뭐예요, 할머니들 쉼터, 그게 그 연건평, 연면적이 59평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2012년 성산동 그 실거래가 보니까 90평짜리 연면적이 20억 원에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58평짜리가 10억 4,780만 원에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성의 그거랑 거의 그 연면적이 같아요. 그게 59평, 안성이 59평이니까 이 58평인데 10억 4,780만 원. 그러니까 아주 간발의 차이거든요. 그 다음에 98평짜리가 또 19억 원에 거래가 된 게 있고, 그거보다 평수가 작은 거는요, 뭐 2억짜리, 3억짜리, 4억짜리, 5억짜리 8건 이상이 다 10억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서울경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간만 눈높이를 낮췄다면 그 당시에 성산동 일대, 성산동에서 구입 매입할 수 있는 10억 원으로 매입할 수 있는 단독주택은 상당히 많았다. 그리고 그때가 뭐냐면요, 2008년 말에 그 미국에서 서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고, 그 여파가 한국에까지 와가지고요, 이때는 극심한 부동산 침체기였다라는 거죠. 지금은 호가가 15억 원을 넘어가는 마포구의 대표 아파트인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도 당시에는 한 얼마예요? 한 6억 원대 초반이었다. 이런 거예요. 그 34평짜리가요. 레미안 34평이 지금은 15억 원 하는데, 이 2012년 당시에는 6억 원대 초반이었다. 그러니까 당시에 10억 원을 가지고 매입 가능한 마포의 주택이 상당히 있었다. 그 참여연대 김경률 회계사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예를 들어서 성산동 바로 옆에가 망원동이거든요. 망원동에 보면 70평에서 100평짜리 단독주택 또는 연립 및 다세대 이런 게 7, 8억 원이면 충분히 그 당시에 매입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10억 원으로 매입할 그 주택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안성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윤미향의 오늘 아침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현대중공업에 그걸 그 뭐 책임을 돌리는데, 현대중공업
측이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니라 얼마든지 그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성산동 주택이 많았다. 그렇다면 왜 안 샀을까? 이게 뻔한 거 아닙니까? 연남동 그 전쟁과 여성 기념 박물관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명성교회에서 15억 원 받아서 산 연남동 쉼터가 있는데 그걸 그럼 똑같이 한다? 그러면요 이게 중복 프로젝트라는 게 아닌 말로 쉽게 뽀록이 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학자들 뭐 이렇게 그 저 도덕성 검증할 때 누구 거 뭐 베껴서 하는 거 아니냐, 표절이 제일 뭐 심각한 거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똑같은 논문 가지고 여기도 게재하고 저기도 게재하고 이게 중복 게재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실적이 사실은 논문 한 편 쓴 건데 두 편 쓴 걸로 실적 뻥튀기를 하는 거, 이 논문 중복 게재 어찌 보면 이거하고 동일한 수법이에요. 동일한 수법. 똑같은 할머니들 쉼터를 전쟁과 여성기념박물관 성산동에 있는 그 인근에 마련하겠다라는 거를 똑같은 프로젝트를 갖고 명성교회 가서도 15억 원을 받아내고 현대중공업 가서도 10억 원을 받아낸 겁니다. 근데 명성교회가 먼저 이루어졌고 그 주택이 마포구 연남동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중복되는 시설을 또 둘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아니죠. 이미 명성교회를 통해서 그 목적이 달성이 됐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으로부터는 그 기부를 받을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10억을 준다니까 아 그러면 그 비슷한 인근 장소에 하면 금방 뽀록이 나니까 좀 멀리 있는 곳에 가서 하자. 그리고 안성에 가서 그 필요하지도 않은 시설, 애시당초 그게 별로 필요하지 않는 시설이라는 거 다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마포에 있는 거는 뭐 평화의 우리 집이고 안성에 있는 건 평화와 치유를 위한 집이고 할머니들 거주하고 할머니들이 그 위안을 받고 치료하고 이런 목적이라는 건 동일 목적인데 똑같은 게 마포에도 있고 안성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성에 있는 거냐 애시당초 필요 없던 것이었습니다. 애시당초 필요 없던 것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자 이제 결론이 이렇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명성교회로부터 이 정대협 측이 15억 원의 기부를 받아서 연남동에 그러한 주택을 이미 마련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았다면은 이 돈을 줬겠습니까? 안 줬죠. 그러니까 윤미향 일당은 이 명성교회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현대중공업에게 은폐를 한 거예요. 은폐를 하고 이건 모르게 하고 이제 우리 이런 거 할래니까 좀 돈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10억 원을 받아냈는데 속된 말로 뜯어냈는데 그거를 이미 연남동의 명성교회로부터 받은 게 있는데 또 비슷한 곳에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안성에 딱 가서 하고 업계약서 같은 거 작성해갖고 짬짬이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훨씬 비싸게 왜? 내 돈 아니니까 어차피 10억 원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 싸게 사봤자 나머지 돈은 다 현대중공업으로 돌아가니까 내 돈 아니니까 이왕이면 비싸게 사는데 그 시세보다 비싸게 사갖고 일부를 어떻게 챙겼는지 어땠는지 이건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될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현대중공업과 그것을 중개해주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정대협에게 완전히 속았다. 이거는 사기극이었다. 할머니들의 쉼터 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는 명분으로 벌어진 사기극이었다. 이 사실이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